얼마 전 슈퍼모델 출신 40대 여배우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 최지우, 장윤주, 최지연 등 여러 40대 여배우가 거론되며 이번 피습 사건의 피해자인 여배우 찾기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최영인이 이태원 여배우 살인 미수 사건의 주인공이라며 그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연예인을 향한 테러, 납치, 감금, 폭행까지 대체 왜 그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아찔했던 연예인 피습 사건 탑4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래? 먼저 남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은미입니다. 2011년 6월 19일 연예계에는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로트 그룹 아이리스 출신 가수 이은미가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당시 남자친구 조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공개한 CCTV에는 조씨가 귀가하는 이은미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20여 분 뒤 이은미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도주한 조씨는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6, 7개월 정도 교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은미와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이별을 얘기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이은미를 살해한 조씨는 2011년 12월 19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음료수 테러 사건입니다. 윤계상은 한때 국민가수로 사랑받았던 보이그룹 GOD의 멤버였었는데요. 스케줄을 끝내고 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팬 이름으로 음료가 배달된 걸 발견했고 윤계상은 팬이 보내줬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음료를 집에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윤계상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윤계상의 어머니가 윤계상이 들여놓은 음료수를 마셨고 윤계상의 어머니는 음료를 마시자마자 곧장 극심한 복통을 호소, 그 자리에서 쓰러져 곧장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윤계상이 선물 받은 음료수병에는 음료가 아닌 비슷한 색깔의 공업용 액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해 위기를 넘겼지만 자칫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계상이 몸담았던 GOD를 향한 음료수 테러는 또다시 이어졌는데요. SBS 인기가요 리허설 때 GOD 팬클럽 임원 중에 한 명이 어느 방청객으로부터 데니와 사겨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음료수 한 병을 건네받아 마셨는데 임원 역시 곧바로 눈물과 함께 구토를 하였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위세척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료수 테러로 인해 당시 GOD 소속사 측은 잘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절대 먹지 말 것을 팬들과 소속사 직원들에게 알렸으며 두 차례 음료수 테러를 한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가 될 음료수병도 사건 당시 곧장 버려져 찾을 수 없었고 근처에 CCTV도 없었기에 범인을 끝까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연장에서 남편의 스토킹 팬에게 습격당한 탤런트 이승신입니다. 2007년 12월 23일 이승신은 당시 남편인 김종진이 리더로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홍모 씨에게 습격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승신은 머리 윗부분이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습격 직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홍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인계돼 강남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홍씨는 미혼에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종진 측에 따르면 피의자 홍모씨는 김종진의 공연장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는 스토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홍씨는 김종진의 주장과 달리 본인은 5, 6년 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콘서트를 꾸준히 관람해온 일개 팬으로 김종진의 스토커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홍씨는 이승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혼한 김종진과 이승신이 라디오 등에서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과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방송인 노홍철 괴한 피습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스케줄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한 노홍철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잠복 중이던 생면부지의 인물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노홍철을 향해 다짜고짜 다가가 폭행하며 새끼야 너도 반격하라고 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노홍철을 약올리며 자극했고 끊임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홍철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을 의식해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오히려 맞으면서도 가해자를 차분히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진정시킨 후 같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정신적 질환을 앓던 인물이었고 TV에서 노홍철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청이 들렸으며 그의 얼굴이 무섭게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흉기를 가방에 숨기고 있어 노홍철이 자신에게 반격을 하면 곧장 흉기를 꺼내 사용할 마음이었지만 노홍철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를 가할 사람인지 테스트해본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가해자를 진정시키고 경찰서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 시대의 진정한 참사람 아니냐며 노홍철을 향한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후에 노홍철은 방송에서 피습 당시를 회상했는데 가해자에게 맞았을 때도 전혀 아픈 걸 못 느꼈을 정도로 그만큼 무서웠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경험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 귀가 중 정신질환 괴한에 피습당하고도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노홍철을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